남들이 모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고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길과 또 나를 위해 세상의 좋은 것을 따르는 길, 그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위한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라헬을 사랑하여 그녀와 결혼하려고 했던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도 또 7년을 노예처럼 일을 해야 했죠. 이런 상황이라면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결정은 라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라반이 그 리브가를 떠나보낼 때에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레아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이 신혼방에 들어가는 이 레아의 연기가 없이는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주도적으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그 에서를 속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라반이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주인공은 바로 레아였죠. 레아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서 세상적인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야곱에게 미움을 살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야곱을 속이고 야곱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라반이 그 야곱이 벌어다주는 그 돈을 사랑했기에 이 일을 벌였다면 레아는 그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이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미움을 받았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레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레아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장녀인 이 레아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되었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레아가 야곱을 속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야곱의 대를 이을 축복을 먼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삭을 위해서도 아니고 야곱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를 위해 태를 열어주셨던 것이죠. 여호와께서도 이 레아를 축복의 장녀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총 6명의 아들을 낳았고 딸까지 낳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절반 이상이 바로 레아에게서 나온 자녀들이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레아의 후손을 보면 장자인 르우벤, 또 하나님과 그 성전을 섬겼던 레위 자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메시아의 족보를 가진 유다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레아는 그 아들을 낳아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의미는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 야곱이 들으라고 그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제 자신의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비록 레아가 그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편한 길, 남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는 길, 그리고
리브가가 갔던 그 축복의 길, 그 길을 레아도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세상의 축복을 받는 것이 복된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성도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야곱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레아의 기대와 다르게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을 낳고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하며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다 보고 또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레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부터는 자신과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아는 그 동생 라헬이 낳지 못한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아직도 자신의 남편의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레아와 함께하고 계신데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구하는 것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레아의 상황을 보면 동생과 남편의 관계를 보면서 늘 속상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드디어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물론 여전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여섯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도 남편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레아는 이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 아들을 유다라 지었을 때에 그 출산이 멈추게 되죠. 유다, 그 이름은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욕심과 또 경쟁으로 낳은 그 아들들과 다르게 유다는 레아가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었을 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이 유다도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을 지나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계보에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오직 유다의 족보만 기록되어져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것을 가진 자가 복된 자와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승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그 여호와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만이 마지막 날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천국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복된 자,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와 같이 선한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복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예수님 위해 받는 모든 고난은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그러나 정말 복된 자는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을 위한 길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길을 선택하시든 그 결과는 마지막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 예수님의 복된 길을 선택하셔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영광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고 오직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인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말하라.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말하라.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키어서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자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지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의 말과 같이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룬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워나리 함뿐이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라.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미도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람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며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람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제 81편 아사베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울프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소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두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지미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제 82편 아삽의 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좋은 교회, 좋은 TV.